자, 다른 얘기를 하나 들어가 볼까요?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 집이 유대인 가족이었어요. 거기에는 똑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자, 우리 한국인 학생이 유학을 갔다. 우리 어머님들 그 친구의 스펙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겠죠? 우리 한국어 어머니도 그러시죠? 작년 모 기사에는 없는 스펙을 만들어서 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 정도로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대단하셔요. 좋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고 부정적으로 보면 좀 문제는 있죠. 이 친구도 부모님과 열심히 해서 스펙을 잘 만들었어요. 내신도 열심히 했겠죠. 네. 그래서 유대인 친구하고 우리 한국 학생 친구하고 비교했을 때 스펙과 내신이 우리 한국 학생이 월등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둘이 하버드 대학에 지원했어요. 그렇다면 결과는 누가 합격해야 될까요? 가봐야 되겠죠. 가봐야지 알죠. 네, 좋은 대답이세요. 아주. 네. 결과는 유대인 학생이 합격했어요. 한국인 학생은 이해를 못하겠죠. 왜? 자기가 뭐든지 모든 면에서 낫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직접 물어본 거죠. 내가 너보다 모든 게 나은데 어떻게 네가 하버드에 합격할 수가 있지? 근데 그 친구는 얘기를 하죠. 자연스럽게. 오, 하버드 입학할 때 인터뷰한 내용이 우리 아버지하고 토론한 것보다 훨씬 쉬웠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요, 단적으로 보여준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밖에 있는 100명의 스승보다 한 명의 아버지 스승이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부모님이 스승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밖에 있는 선생님을 찾아서 헤매죠. 네. 우리 교육은. 그죠? 네. 근데 유대인들은요. 부모가 스승이에요. 네. 하브르타 교육법. 하브르타 네, 질문법, 공부법이 다 어디에서 적용되고 꼽히고 미래 인재교육으로 표현하냐면요. 가정에서 그러는 겁니다. 네.